의정부 그냥을 만들어주는 유인기관이라는 말 대단히 인사드리겠습니다. 12월 어느 날 전화가 왔는지 모르겠는데 노예의 장로님이신데 어느 군사 세미나에 와서 세미나에 앞에 서서 얘기를 해주겠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제가 저희 새벽교회는 노예에 아직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새벽교회 동성노예는 모르지만 저는 평비등교회에서 노예인들 많이 이렇게 다섯기 때문에 아닙니다. 못합니다. 담임 목사님한테 여쭤보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서는 노예라면서 한마디에 해서 우리 양승환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순정하세요 하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한마디에 네 하고 제가 이 자리에 소개됐습니다. 부족하지만 함께 부정한 것도 없고 부정한 것도 이렇게 힘들고 있는 여러분들하고 공감이 되는 이야기를 다 나누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다섯 급의 선생님 받고 저희 양승환 목사님하고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유치원 선생님부터 고등학교 선생님들까지 선생님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 학교에서 말을 안 듣는 아이, 이름이 제일 많이 들리는 아이가 누구일 것 같으냐고 어느 전사님 질문을 하셔요. 그래서 당연히 교회에서 듣는 아이들이 제일 많이 들리겠죠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정답입니다. 사후에 다위 또는 성령이 또 성령이 요새 학교에서 많이 성령하면 이런 아이들 이름이 제일 많이 들린답니다. 이런 거 생각하세요. 근데 안타까운 일은 학교에서만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가장 말을 안 듣는 아이가 누구 손자? 누구 아이입니까? 여러분, 제가 금방 나왔어요. 장성이 말하는 이승입니다. 이승을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골치 아파요.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손자가를 하나예요. 근데 아주 건강한 아이를 낳아가지고 주인이 구성되지 않습니다. 근데 얘 마치 바로 직전에 저희 교회 오신 목사님, 교육적 희망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아이가 여자아이가 먼저 태어났어요. 1년이. 근데 얘가 아주 날씬하고 힘은 없어 보이지만 땀나고 아주 좋아요. 근데 목사님 손녀딸은 힘이 좋아요. 그래서 어느 날 영화교회 가니까 누가 누구를 때리는 게 있습니까? 그렇죠. 목사님 아이가 목사님 손녀를 담임 목사님 손녀를 옆에 있는 그러면 옆에 계신 집사님들이나 교사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큰일 났다. 말리지 않지 않습니다. 왜 말을 안 들으니까 혼나야 되는데 야 너냐고 잘려. 그러니까 너는 이게 지금 우리 교회들의 현실입니다. 왜 아이들이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숙제고 모든 교회의 숙제이며 저도 숙제입니다. 지금 영국이나 이런 데 외국을 보면 교회가 크고 비어간다고 합니다. 그 비는 정도가 아니라 이슬람교로 바뀌든지 수직으로 바뀌든지 정말 안타까운 현실로 우리는 지금 교육 현장에 서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 예우를 받지 못했죠. 근데 교회의 교사들은 대우를 받습니까? 여러분 대우 받습니까? 아니에요. 학교 선생님은 그래도 뭐라 그러면 부모님들이 뭐 문의라도 이렇게 내려가는데 교사가 교회에서 아우 저기 집사님 아이가요, 장로님 손자가요 이러면은 우리 아이가 어때 하고 눈을 또 부사들처럼 쳐다봅니다. 이런 교육 현장에서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여러분들 지금 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를 이 자리에 이렇게 세운 건 무엇일까 노력했는데 양승환 목사님은 하이디언에서 어린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주일학교를 예수 마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을 예수 마을이라고 해서 다이 교회는 예수 마당, 그 다음에 지역은 예수 마을, 그래서 목자라고 부르고 교사를 랭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 작은 예수 세우는 교육교회 경건주택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목사님이 태경을 오래 하신 것은 아실 겁니다. 저도 이 교회에 오기 전에 고신교회를 다녔습니다. 고신하면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여자는 작게 당대장으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장로님들이 올라가 이렇게 감히 어디 여자가 올라가냐고. 근데 그 고신교회 오기 전에 제가 공교육교회, 감리교회를 다녔습니다. 감리교회에서도 여자 장로님도 계시잖아요.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 어머니, 저희 집안에서 다니는 고신교회들 갔더니 저는 완전히 입원해서 온 사람이에요. 너무 안 맞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점, 나쁜 점을 배워가는 거, 저도 이제 30대에서 목자도 하고 또 멘토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양 목사님한테서 가장 좋은 게 뭔가 하고 제가 바라보니까 사이비언에 가서 교육을 받으면서 교사님께서 제가 보면 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한 아이가 지나가면 그 아이를 그냥 보내주지를 않습니다. 머리를 쓰다듬거나 축복을 해주거나 아이를 안아주거나 이런 모습을 볼 때 진정으로 아이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희 교회에 제가 이제 사진을 찍은 걸 가지고 저희 남편이 교회에서 찍은 목사님하고 찍은 거, 저희 가족 찍은 거 이런 걸 가지고 매년 저희 자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에 다니는 직원이 저희 교회에 와서 한국인이 왔어요. 그 아이들을 제가 바라보고 저희 교회를 데려왔는데 어려서는 몰랐는데 기어가면 그 달력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할아버지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는데 그걸 애들에게 넘겨요. 넘겨서 얘네들이 10개월 이제 고문하게 되니 목사님. 목사님 모습을 또 사전에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야 할아버지들은 많이 돼요. 그 누구야 가족이야 그 말이죠. 목사님은 끄덕끄덕해.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거기 가서 인사를 합니다. 저희 집안만 오면 무조건 달력을 쳐들어서 목사님 사진을 보고 인사를 해요. 그거는 아이들이 그 아이한테 저희 목사님이 나는 목사가 주입시킨 게 아니고 아이들을 뱃속에 있을 때부터 축복을 해주고 사랑을 해주고 또 부모님들을 만났을 때마다 아이에 대한 그 표현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작은 예수 세우는 교육교회 경건주택으로 저희들 열심히 아이들을 위하여 교육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목표 선언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교재에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네, 저희는 이 사명선언을 주일날 한번 지켜줍니다.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국민교육훈장을 내놨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국민교육훈장 내놓으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젊은 세대는 그걸 모를 겁니다. 그 국민교육훈장을 외우면서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새벽정을 울려서 제가 잘하게 됐습니까? 그렇듯이 저희들도 교회에서 이걸 한 번씩 이걸 외울 때마다 맨 먼저 하는 일이 자신을 먼저 세우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물을 많이 마시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을 내고 생일을 두 개가 됐어요. 하나는 정월의 등생이고 우리 엄마가 날 낳은 생일이고 두 번째 생일은 10월 31일 날 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살아났습니다. 저는 골수 이식을 했습니다. 백혈병. 죽는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의 중복기도로 인하여 제 학자까지 소득이 되었습니다. 근데 죽음을 앞뒀을 때 너 죽는다 하고 2004년도에 죽는다는 얘기를 딱 듣고 제 머릿속에 무엇이 가장 남았을까요? 무엇이 가장 생각이 나실까요?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됐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먼저 하겠어요? 예? 감히 못한 거. 저는 하나님이 죽는 자 그랬을 때 가장 마음에 와서 듣는 게 기도였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냐면 사실 죽는다 그럴 때 한 일주일을 설명했습니다. 하나님 사람도 사람인데 열심히 그래도 다른 거에는 한 번도 안 가고 교회만 했는데 왜 죽어야 되나. 근데 그건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택하셔서 데려가신다 그러는데 가장 안타까운 거는 저희 남편이 교회를 다니고 아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는 다녀요. 근데 100%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아들은 군대에가 있었고 4월달에 2004년 4월달에 교회를 가는데 이거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아 하나님 앞에 바로만 살아 반대만 산다면 엄마가 없어도 부인이 없어도 살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장 기도를 했던 게 99%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80% 제가 보기에는 남편은 한 70% 믿었을 테고 아들은 90% 믿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완전한 100% 하나님 없어도 사는 사람이면 정말 살 수 있는데 아내가 없어도 엄마가 없어도 그 기도를 참 많이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저희 엄마가 불교신자였는데 그 엄마를 구원시킨 지 6개월 됐는데 제가 죽는다 그러는 건 저희 엄마가 바라볼 때 제가 25년 동안 하나님만 정말 믿고 주일날 친정 안 갑니다. 우리 친정에는 교회를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주일날 행사가 있는데 참석을 못한 적이 네. 교사를 해야 되잖아요. 제어가지고 우리 아이들 없습니다. 또 같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 갔는데 6개월 동안 구원을 해드린 엄마를 어떻게 할까 그런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 저 때문에 엄마가 구원받는 일에도 제외되지 않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좋은 거는 나를 먼저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서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저희 목사님이 설계할 때 그러세요. 원본을 고치지 않으면 복사본이 계속 틀린대요. 근데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복사본 잘못됐다고 거기만 야단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현장에서 내가 바르게 하고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는 것보다 교회에서 다른 아이들을 바르게 되라고 또 내 아이가 나보다 바르게 되라고 여러분은 가르치고 있지는 않죠. 저도 그거에 대해서 참 많은 회개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서야 그 다음에 자녀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까도 장인석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이 나라에 있는 사람 정치인들 중에 50%는 넘는 게 안전한 가장 큽니다. 교회하고 사회하고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목표 선언을 해 주신 이 말씀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러고서는 4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희들은 기도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얘기예요. 엄마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매일매일 주님 닮아 자라가야 되는데 나도 못하면서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까? 그 참 큰 문제도 숙제입니다. 기도는 언제 하죠? 우리 맨날 아이들한테 힘든 일 있으면 기도해.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해.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그렇게 하는데 정작 부자님, 총무인, 또 전도사님, 목사님들 언제 기도하십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도 하는데 수시로 기도를 합니다. 저는 잠이 안 오면 생일 잠을 잘 못 잡니다. 근데 잠이 안 오면 누워서 테레비도 껐다 켰다 하시면 딱 끄고 그다음부터 하나님 저기 이런 것 때문에 잠이 안 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돈을 어떨까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목사님 노래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우리 목사님이 영화를 한번 보여주셨어요. 위대한 친구들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는 3시간 가까이 하는 영화 중에 대사는 20도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미없는 사람들은 손을 보는 소리거든요. 영화 보러 온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신부님들 수고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당에서 오신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정말 영화 좋았다, 재미있다. 저희 목사님 그거 보셨는데 또 보시고 싶으세요. 저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루 종일 막 한마디도 안 하고 그거 간섭도 안 해요. 자기 할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면서 그 안에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앉아서 기도하고 그 생활을 눈이 와서 시작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오면 1년째 그렇게 끝없고 말을 안 하면서 눈이 오면 끝나는 날 눈썰매를 타고 놀고 웃으면서 대화를 하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한테 저렇게 침묵인 기도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그래요. 시간도 정해놓고 하지만 수시로 의시로 기도하는 것이 저에게는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가도록 잘하기 위해서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는 유년부를 섬기는데 그래서 우리 유년부 목표로 부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동역자 이름을 오른쪽에 있는 사람 이름을 두번째로 살펴봅니다. 성경에 동역자라고 나와있고 저희 종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희 세계교회에서는 몇 년 전에 교육부서를 하다가 쉬었다가 작년에 유년부가 계속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날 갑자기 12월 달이 들어섰는데 유년부가 생겼다고 부장을 받더라고요. 그랬는데 부장을 받고 보니까 멘토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오피더스 멘토로 남의 부서에 있는 멘토를 뺏어올 수도 없는 거고 또 저희 부서를 담당한 전도사님도 교육부서는 처음이었어요. 제 멘토를 세운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멘토들을 어떻게 할까 전도사님이랑 상의하면서 기다렸어요. 기존에 있는 멘토를 달라서부터 하지 마시고 가서 우리 그거로 알아서부터 하지 말고 새로운 멘토들을 찾는다. 그래서 작년에 새로운 멘토를 자그마치 17명을 세웠습니다. 교육자 우리 전도사님까지 18명이었어요. 말이 18사람인지 18사람이 있는데 한글 한 번도 없습니다. 딱 한 번 한글 한 번은 우리 전도사님 사람입니다. 유치비에서 오랫동안 멘토를 하셔가지고 그분 빼놓고는 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앉으세요 그럼 다 가서 앉아있고 서서 연결하세요 그럼 다 가서 서있고 공과 준비하세요 그럼 다 가서 뭘 준비해야 되는지 그렇게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전도사님한테 저는 이 사람들이 좋은 멘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1년 동안 지나고 다니니까 정말 좋은 멘토, 귀한 멘토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 시작하면서 어려웠던 게 제가 유년부 1, 2, 3학년을 갔다 보니까는 저는 저도 잘 모르지만 그래도 많이 아는데 우리 멘토들은 3학년을 세워보니까 부모들을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부모들을 모르니까 안 나오면 전화하라 그러면은 청년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엄마들이 전화를 다 교회에요, 예수에요, 군대에요, 군대에요, 짧게 하세요. 우리 아이 안 나가서 여행 갔다 왔어요. 대답만 해놓고는 그 비밀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멘토들한테 전화번호라고 하기도 참 힘들고 어려워서 올해는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전도사님하고 1년에 두 번 합시다. 6월달에. 지난주에 했습니다. 왜? 학부모를 알고 아이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할 거 아닙니까? 그 학부모 오리엔테이션을 해서 준비는 열심히 우리 멘토들이 올해는 멘토 50명까지 20명입니다. 근데 기존에 있는 멘토는 없으니까 작년에 있는 멘토에다가 새로운 멘토를
영입해서 20명인데 그렇게 멘토들이 열심히 준비했는데 선생님이 올까요? 올까요? 맞습니다. 저도 고개를 들고 교회에서 와서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학교에서 올라오면 연락받고 근데 나는 그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기본적으로 집단이 가졌나 아니면 성도님들 가졌는데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게 얼마나 크고 중요한 일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학교에서는 지식을 주입식으로 넣어줍니다. 아이가 잘못하면 그냥 방치해줍니다. 잘하는 몇 아이만 끌고 가면서 하는 게 학교 교육일 겁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어떤 것도 안 되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해 가면서 부모와 상의해 가면서 이게 교회 교육 아닙니까? 거기다 힘든데 부족하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어떤 아이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방도 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 성도님들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그분들 하나에 하나에다 세워질 때마다 여러분들은 지금은 잠깐이라 모르지만 제가 30살 때 교사를 시작을 했는데 25년 지난 지금을 바라보면은 어느 정도를 잘하느냐. 제가 보면 그 아이들이 장가가다 애기를 낳고 또 청년들로 자라있습니다. 그 청년들이 그때 일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멘토로 세워져서 일을 할 때 보면 너무너무 예뻐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대학교 가면서 다른 길로 갔다고 해도 지금 전화하면 예 선생님 교회 나갔어요. 이게 그 아이들을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가르쳤던 아이들입니다. 저희 교회는 제가 지금은 대부분 11시에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지만 단위를 바꾸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는 9시에 아이들을 가르치고 11시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했거든요. 저는 가장 좋은 교육은 일부 예배를 모두 드리는 겁니다. 멘토도 드리고 사역자도 드리고 부장도 드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일부 예배를 다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내려와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왜?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허겁지겁 와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렇지만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영적으로 우선 먹고 그 다음에 모여서 교사들이 기도하고 나누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니까 또 아이들을 대할 때 이미 마음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와서 역사를 해주셨기 때문에 바라보는 눈길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를 안 드리는 전통가 있으면 저희들은 과감하게 받은 자리에 꼭 위로 올려드립니다. 2부 예배에 하나님 말씀 듣고 오십시오. 저는 이것을 주장하면서 상처받는 멘토들도 있었습니다. 다 조금 늦었어도 봐주지. 그것 때문에 이 대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해서 상처받은 멘토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렇지만 저는 그걸로 인하여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멘토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먼저 듣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와서 아이들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역하시는 분들이 모두 부목사님부터 저희 교회는 11분의 사역자분들이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들 계셔서 목사님들 가봤고 전도사님들 이렇게도 계시지만 그분들이 다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는 동일한 말씀을 듣고 부서에서 같은 맥이 이어지는 교과 과정은 아니지만 그 안에 그날 하나님께서 주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맥을 이어서 전도사님이나 같이 이야기하고 기도할 때 한 배에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9시에 아이들을 가르치느라고 보니까 전도사님 받고 대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배를 같이 다 드리면은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이나 흘러가는 게 다 같은데 전도사님들이나 부서를 다니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의 설교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역자들하고는 정말
말씀들이 담임 목사님하고의 관계가 잘 설교로 주마다 듣고 하는 것하고 전혀 안 듣고 부르소만 가시는 거 막 일만하는 것하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11시 예배 드리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분들이 함께 예배 드리고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교회는 교육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장로님 한 분, 또 목사님 한 분, 또 권사님 간장 이렇게 네 사람이 교육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해주는 일은 첫째는 행사에 큰 행사가 됩니다. 교회는 큰 행사가 많아요. 아이들 데리고 있으면 여성교학교, 겨울성교학교, 또 크리스마스, 전도축제, 달라트시장 이런 거를 할 때 가장 힘든 게 무엇이냐면 현수막, 포스터, 그 다음에 교회 장식. 여러분들 그거 쉽습니까? 해보셔서 아시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거 하려면은 청년들 밥도 사주고 비우도 맞춰야 되고 안 나오는 사람 계주는 없지만 가입하다 오겨야 되고 어디 그 어느 교회께 어디서 하는 게 좋은가가 또 찾아봐야 되고 제가 40세 때 너무 답답해서 감방대실을 발견했거든요. 왜냐하면 아유 여기 뭐 성추행 걸 해야 되는데 이런 죄도 있어야죠. 근데 그걸 왜 인가하고 계시냐 하면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이 그걸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시간에 설교 준비하고 기도 준비하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제가 15년 전에 감탄대시를 배우러 갔습니다. 근데 가서 참 감사하게도 그걸 가르쳐 주시는 그분이 저보고 강판박에를 차리면 아주 잘될 거예요. 너무 탁월하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제가 탁월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빨리 배워서 그분들한테 안 하고 멘토들 힘들지 않게 제가 빨리 써서 붙여야 되잖아요. 이것만 근데 교회를 왜 이렇게 많아요? 헌신 예배 드려야지 또 세미나 해야지 글씨 써서 지금은 출력기가 있어서 딱 하면 갖다 놓으시면 그 시대에 왜 그거를 못했는지 저희 남편이 컴퓨터에 있대대예요. 그래서 제가 94년도에 출력기를 받습니다. 막 글씨가 오려져서 나오는 거예요. 남편 보고 그거 한 번만 사달라고 그러죠. 94년도에 그거 천만 원이에요. 우리 남편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줬을까요? 안 사줬어요. 이게 미쳤지. 처음으로 모르는데 그걸 사서 뭐 하라고 그러냐. 그걸 안 살 거면 그걸로 이달 수 있는 걸 좀 해달라고 내 교회에서 그런 일 하는 컴퓨터도 그걸 해달라고 어떻게 하는 건지 지금은 이제 그때는 교회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너무 잘 알아요. 저보다 교회를 더 많이 갑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 가서 있으면 그런 일 하느라고 교회 일하다 보면 늦게 들어오잖아요. 아침마다 시간은 또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그렇게 들어오면 네가 목사냐 장로냐 전도사냐 이러고 우리 남편이 나한테 야단을 쳤어요. 근데 지금은 갑질해져가지고 교회만 가면 안 옵니다. 그럼 내가 이거 빨리 와 주면 먹겠어. 아직 안 끝났어. 그랬는데 짜증이 나는 게 아니고 이야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가서 하는 대신 남편이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먼저 교회에 가서 섬겼기 때문에 저도 남편 세우는데 참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남자들 보통 아니에요. 그렇죠 목사님? 아유 이거 세우는 게 이거 보통이야. 밥 한 번 잘해줬다 되는 것도 아니고 열 번 잘해줘 한 번 잘못하고 네가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를 복사해라 합니까? 그게 가장 감사한 건 저희 남편 생일이 여름이에요. 꼭 여름 성경학교 끼리끼리 그러면은 저는 교회 모습 너무 바쁜데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가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요?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그전날 남편이 나 내가 안 들어오니까는 회사에서 일하고 올 테니까 밥을 차리지 말고 미역국도 끓이지 말고 그냥 안 와 그런 말 있어요. 현금 만만을 얻고 회계상 안 차리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힘내주세요. 그렇게 저에게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저도 일을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런 행사를 진행할 때 포스터나 아니면 교회 장식을 이렇게 교육위원회에서 다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는 부서 간의 요구사항을
하라고 해결을 해보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는 연관이 있습니다. 영화부터부터 소년아의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근데 부서를 경계를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부서가 내 부서가 더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교사를 하다 보니까 부서는 빨리 떨어지게 됩니다. 연결입니다. 영화부에서 잘 키워서 유아부 보내줘야 됩니다.
찬양해도 줄까요? 그래서 주셨어요. 전도사님이 줄이세요. 설교는 20분에 15분을 줄이세요. 전도사님 말도 20분밖에 안 된다. 근데 줄 게 거기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찬양해서도 줄이고 또 시간을 보면 우리 멘토님들이 잘 해주셔서 그런 것도 중간 활용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교육부서에 참관도 해요. 와서 이 부서에는 어떤 어려운 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도 해주십니다. 그리고 문제점을 부장님과 또 사역하시는 분들하고 상의도 하십니다. 그랬는데 저희 주에는 사진을 잘 찍는 멘토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부서마다 있으니까 저희 장로님이 올해는 아이들 사진을 찍어서 상당히 달라드리십니다. 저는 작년에 6년부를 맡고 나서 제가 이름 외우는 게 신기했어요. 근데 제가 상업치료를 받고 나니까 이름이 안 외워져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유년부 아이들 사진을 갖다가 침대 머리맡에 다 붙여놨어요. 1학년, 2학년, 3학년. 그리고 자로 침대 딱 들어가면 잠에 들었는데 잘 있었니? 다음 이번 주에는 뭐 빠졌니?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또 친하고 가이드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한 가지 실수하고 멘토사진을 하나 다 붙이고 이름만 불러서 기도하려다 보니까 18명이 기도하다 보면 저희 기사기가 따로 오더라고요. 멘토 이름 생각 안 나는 사람 꼭 있어요. 15명을 생각하는데 3명이 어떻게 하니? 그래서 이제 적어놓고 기도를 합니다. 올해는 멘토들 사진도 붙여놓고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 교육부서 장모님이 아이들을 경제해주기 위해서 사진을 달라고 합니다. 한 장씩. 그 아이들 사진을 붙여놓고 장모님들이 기도하면서 아이들의 이름을 외워서 맞이해준다는데 저한테는 그게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라 여러분들한테도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 부서에는 어원아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원아에 대해서 어원아 하시는 분 손으로 보세요. 네. 어원아라는 부서가 있어서 거기서는 주치를 가르칩니다. 성경도 암송합니다. 네 개 팀으로 나누어서 정사각형의 줄을 세워서 규칙을 알려주는데 아이들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 거기를 너무나 좋아해요. 그 시간을 기다려요. 그런데 암송을 안 외울 것 같은데 암송을 외우면 반짝반짝하는 도서도 있습니다. 여기에 발도록.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제가 어원화를 섬기고 있긴 하지만 출산기에 제가 어원화를 섬기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어른이 뭐 해주고 뭐 준다 하면 좋아하는 거 특히 보석을 준다 하니까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일 저녁 예배 때 분당에서는 어원화를 하고 저희는 교육부서에서 수요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 나오는 아이들이 나와서 성경을 암송하고 부모들이 예배를 전송 안 해도 우리 아이들 나와서 게임하는데 즐거우니까 거기는 또 데리고 나와요. 그래서 부모들이 수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거를 지향을 합니다. 7살부터 6학년까지예요. 그래서 한 팀이 7살부터 12살까지 한 팀을 이룹니다. 거기에서 협동실도 배우고 또 돌봄도 배우고 배려도 배우고 또 자기네들 위해 규칙 지키는 것도 거기서 배웁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12월 달에 멘토 축제라는 것을 해봅니다. 멘토 축제 하시는 교회 있나요? 없나요? 저희는 멘토 축제를 하는데 그냥 멘토 축제가 먹고 즐기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저희 멘토 축제는 대종당 시상식하고 도전하면 도전을 못하기는 하나요. 우리는 커피 와서 충분히 하시고 영국도 잘 하고 그럽니다. 그거를 할 때는 남녀 두 사람의 사회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옷을 입고 오면 안 돼요. 그 시상식을 똑같이 드레스 입고 양복을 입고 그렇게 와서 시상식을 합니다. 그래서 부서의 발표를 멘토들에게 하는데 그 발표는 연습해서 하는 게 아니라 탁월한 교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각 부서에서 2년만 지나면 정말 탁월해. 눈빛만 봐도 저 우리 뭐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영어계에서는 영어부 아이들이 모든 모습을 알려줍니다. 멘토들이 땅바닥에 기어다니면서
얘들아 찬양하게 하므로 놀고 한쪽에서는 볼 보고 이런 것도 앞에 나와서 보여주고 유치부는 유치부 아이들에 맞는 걸 보여주고 청소년부는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는 하는 모습을 멘토들이 앞에 나와서 해주는데 너무너무 즐겁고 웃고 재미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아니야. 선도주입니다. 가장 훌륭한 멘토에게 주는 안성진 선도주고 토마스상과 마더 테레사 상이 있습니다. 이건 신인 멘토들 남녀한테 줍니다. 월드 디즈니 상을 줍니다. 꿈을 심어주는 멘토에게 주는 겁니다. 문희상도 있습니다. 전부 잘합니다. 조미노 메이커 상도 있습니다. 빠지지 않습니다. 설리던 상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 좋은 거는요, 드레스 상도 있습니다. 옷을 그날 최고로 멋지게 입고 오는 사람은 상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 옷 안 입고 올 것 같죠? 재작년에 한 어깨를 쓸어내고 멋진 파티복을 입고 온 멘토가 있어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러기 재밌습니다. 목사님도 넥타이를 다른 거 갖고 옵니다. 평상시에 매든 넥타이가 아니고 스매트 매는 넥타이 이런 거 럭셔리한 것을 메고 오기 때문에 상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축제를 너무너무 잘 해주니까 멘토들이 즐겁고 기쁩니다. 여기 계신 목사님도 한번 해보세요. 투자를 하세요. 여기다가 그래서 멘토들께 상을 많이 줘주십시오. 큰걸 주지 말고 작고 좋은 걸 주시면 좋겠습니다. 야, 작고 좋은 걸 주니까 별로 공감을 안 하시는데 부장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네요. 많이 드세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멘토 축제까지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두 사람 무엇인가 여러분들도 많이 배우고 듣고 알고 있는 것에 내가 여기다가 조금 적었습니다. 교사는 학생들과 여러분 배우는 게 아직 책임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교사가 듣기를 안 해오면 학생들은 그거 알아요. 아이들이, 애기들, 영화부 아이들이 여러분들 간을 본다는 말이니까 간을 본다는 말을 알아들으세요. 우리 목사님이 간을 본다는 게 전 그 말 알아듣습니다. 동물적 감각으로 아까 앞서 막으셨던 목사님은 선을 받았겠죠? 아이들은 멘토를 처음 보면 간을 봅니다. 여기 저희 교회 권사님도 오시고 저 노사님도 오시고 우리 멘토님들도 오셨는데 저희 교회에서 제가 제일 무섭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안 따르면 아니요. 아이들이 또 따라요. 당분간 지금 적절하게 계십니다. 저희 가방, 제 가방에는 항상 당근이 들어있습니다. 마이쥬. 우리 목사님 이번에 날 마이쥬 갖고 설교를 하시는데 아이들이 마이쥬 하고 그거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마이쥬만 주면 무슨 애들 있잖아요. 제 가방속에는 항상 마이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은 마이쥬, 막대사탕 이런 것을 박스째 시켜서 집에서 쟁여놔요. 둘이 갈 때마다 그 가방에 넣어놨는데 근데 날마다 주는 거 아니에요. 너 왜 인사 안 하니? 어? 인사해야지. 결국 인사. 어머 잘했어. 다음에 보자. 인사했다고 바로 주는 게 아닙니다. 다음에 보자. 그 다음부터 만나서 인사를 하면 야, 너 정말 최고다. 너 인사 잘했지. 전화기 품을 줄게. 가방에 뒤져서 품을 줍니다. 그럼 그 아이가 그 다음번에 인사를 할까요? 안 할까요? 그 아이는 합니다. 근데 매주 주는 게 아니에요. 한 다섯 번 인사만 한 번 줘요. 인사를 안 하면 야단을 줍니다. 너 인사 안 하지. 나만 보고 인사하지만 모두에게 인사를 해라. 이렇게 아이들이 긴장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멘토들이 준비를 잘 해와야 되는데 저는 저도 멘토한테 벼락치기 공부하는 게 있습니다. 아 준비를 못했어. 아침에 일어나서 설교 시간에 공부책 꼽혀서 오늘 애들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이렇게 준비할 것도 있지만 준비를 잘하는 멘토한 아이들은 성공을 잘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아이들은 정말 성공을 잘해요. 그랬는데 거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 교사들이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도 부장님들이 좀 알려주셔야 됩니다. 교사는 그 아이들이 정말 누구한테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 눈을 반짝반짝 뜨고 있어야 돼요. 그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아이들이 재미있습니다.
두 번째, 교사는 전달보다는 인격과 헌신도를 더 많은 영향을 끼치라고 있습니다. 주입식인 교사는 안 됩니다. 기억에 남는 교사가 많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예배 시간에 떠들거나 장난치거나 잘못하면 유튜브에, 저는 유년부를 소미도 때 안 생긴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말하면 목사님이 손을 들고 그 아이를 데리고 저한테 옵니다. 저한테 오면 지금 꼼짝도 안 해요. 왜? 제 데리고 가서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래도 왜? 무섭게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 머릿속에 남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나는 학생에게 얼마나 헌신을 하고 있을까. 사랑, 처음부터 야단친 게 아니고, 달래주고,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정말 안을 때는 해서 야단을 차이죠. 그래서 이렇게 인격과 헌신을 할 때 전달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준비를 하는 교사들을 잘 세워야 됩니다. 학생을 섬기는 존재예요. 교사에게는 학생을 섬기는 여러분 특권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주위가 설교 들었다고 요절 가서 외웁니까? 못 외워요. 그죠? 근데 어디서 요절 말씀을 외우고 성경 암송을 제일 많이 했죠? 그렇죠. 아이들을 가르치고 요절을 외우게 시키면 내가 외워야 되잖아요. 저도 교사를 설명하니까, 이야, 서당께도 라면을 떠는 것 같아. 저는 성경에 대해서는 아주 찾는 게 용이한 것 같아요. 그게 다른 어떤 예배보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성경 찾는 데는 정말 유익하고 머리에 남는 성경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교사가 더 많은 헌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목사님이 영적 긴장감을 주는 학생이 있다고 그래요. 영적 긴장감을 주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교회에서도 말하는 아이들이죠. 얘네들을 정말 잘 키우면 고개가 됩니다. 얘네들을 통해서 인내도 배우고 참 오래 참음도 배웁니다. 그 아이 그러다 외란칠 수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여기 오신 분들 정말 특별한 멘토입니다. 교사는 학생을 일관성 있게 무조건 사랑해야 됩니다. 특정한 아이만 사랑하면 안 됩니다. 눈에 보면 이쁜 아이가 따로 있어요. 정말 걔는 이쁜 짓을 해요. 그 아이를 안아주면 다른 아이들이 절대 멘토들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누구를 안아주면 제일 말 안 듣는 아이들 가서 안아줘요. 그죠? 제일 말씀 부리는 아이를 안아줘야 돼요. 그리고 무슨 대회나 앞에 나가서 하는 거는 그 말썽장의 아이들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노예의 행사가 많아요. 아이들 뭐 찬양대회, 또 암송대회 이런 거를 다 누구를 내보냅니까? 가르치기 쉬운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아니면 집사님 같은 열심히 그런 아이들을 세워서 내보내잖아요. 저는 안 그랬습니다. 부모님이 안 믿는 집에 가서 믿음이 적은 집 아이들을 데려다가 힘들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엄마가 그 아이 때문에 변화되는 걸 보면 너무나 기쁩니다. 앞에 찬송 유동하는 아이도 저는 제대로 뛰면 가르치는 사람은 힘들겠지만 교회 잘 안 나오는 아이를 세우면 그 엄마 사람들이 교회 잘 나옵니다. 크리스마스 때 왜 부모들이 많이 올까요? 그렇죠. 자기 자식 하는 거 보기에 안 나오던 아빠도 크리스마스 날에 와요. 왜? 자기들이 아빠 나 하는 거 봐야 될 거 아니야. 저희 교회에 준수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예비식에 마음이 너무 부렸어요. 근데 걔가 기도하면서 엄마하고 기도하고 야단을 맞고 이랬는데 크리스마스 날 예술하게 됐어요. 자기가 한다고. 연습을 열심히 했어요. 그랬는데 걔를 세우는데 전도사님이 얘가 한 달 동안 세웁시다. 근데 발음이 잘 안 돼. 그 집사님이 늦게 난 아들이랑 굉장히 이렇게 끄덕한만 줘서 말을 잘 안 듣는데 기도하면서 아이가 많이 변해가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내보내려고 크리스마스 날 그 아빠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이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근데 그 아이 실망한 걸 둘째 치고 저희 교회 권사님이나 우리 멘토들이 학교가 왔는데 왜 마이크가 개만 안 돼가지고 저희도 더 많이 실망을 했지만 걔한테 위로를 줬어요. 니가 괜찮았어. 큰 소리 잘 들렸어. 그
그 아이는 그거 하나로 인해서 마음은 변화되고 말썽장애 아이들을 세우십시오. 그 다음에 교사는 상황에 따라 스타일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똑같은 공과에 나온 교재를 그대로 사용했잖아요. 근데 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의 날씨나 주위 환경이나 아니면은 또 특정한 일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멘토 교육이 필요합니다. 멘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정말 사역자와 부장님, 총무님 이분들이 마음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멘토들이 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알려줘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교사들을 만날 시간이 없어요. 토요일날 바꿔서 다 다니고 주일날 예배드리기 전에 잠깐 20분 만나는데 차한잔 먹어야지 간식 줘야지. 그러다 보면 정말 알려줘야 될 거는 알려주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래도 아이들은 그런 상황에 따라서 그거를 필요하게 교사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교사는 학생의 필요와 관심사를 염두에 두고 내용을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하고 똑같은 얘기인데요. 배우는 사람들을 초점을 맞춰야 돼요. 저희 부서에 한우석이라는 멘토가 있었습니다. 정말 아이들한테 잘해요. 그는 스포장도 노래 잡고 내 그런 걸 잘 만듭니다. 올해는 중고등학생입니다. 왜? 1, 2, 3학년 데리고 놀기에는 너무 큰 놀기예요. 중고등학교 아이들하고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 멘토가 앞에 나와서 아이들 잘 이끌고 이런 순서를 좋은데 촬영을 하면 1, 2, 3학년 눈높이에 맞는 게 아니고 누구 눈높이에 맞는 그 은혜 받을 것도 어려울 거면 사업수는 따라가지만 1, 2, 3학년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멘토님 조금 쉬운 곡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 너무나 기쁨이 즐거워요. 그걸 하기 위해서 그분은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올해는 중고등부에 가서 너무 잘해서 숨길 것입니다. 우리 양봉사님은 설교하는데 아주 타고나셨습니다. 저희가 한 7년 전, 누구냐, 7년 전에 강의를 하실 때 이 끝에서 끝에까지 힘을 빼달라 말입니다. 쭉! 예배드려서 앉아있는데 두 개 하나 왜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앉았던 사람들이 아니 왜 강대상에 주심에 있어 저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왜 저런 게 있어 그랬는데 그게 비행기를 모형지행기를 가지고 나와서 노선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죠. 기도가 떨어지죠. 이탈할 때 비행기는 자기 궤도로 가야만 이 끝에서 좌측 목적지로 간다는 설교를 할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얼마 그게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아이들한테는 온몸을 사용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는 학생의 태도와 관심 그리고 활동에 끊임없이 주의해야 됩니다. 아이들은요 안 보는 것 같지만 교사들을 다 봅니다. 교사들 얘기 시간에 뭐 합니까? 핸드폰 갖고 문자 보내고 있습니다. 절대 저는 못하게 됩니다. 왜? 아이들이 그런 사인스를 하니까 아이들 사인스 할 때 교사가 어떻게 아이들을 야단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애들이 딴 짓을 한다는 건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얼른 목소리 톤이나 상황이나 바꿔줘야 되고 그때는 가서 그냥 도와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딴 짓을 할 때 그래 너는 그런 일이 바꾸니까 이런 거보다 한 번씩 돌아봐주면 그것이 멘토들한테 힘을 줍니다. 그 다음에 교사는 학생을 세울 책임이 있습니다. 삶이 변화해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삶이 변화하려면 부장님들이 정말 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그러면 힘듭니다. 저도 힘듭니다. 그걸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너무나 힘들지만 삶에서 한 가지씩 약속을 합니다. 저는 아이들을 야단을 치고 아이한테 꼭 약속을 합니다. 약속하고 또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에는 3일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부장님들이 꼭 멘토님들한테 얘기를 하셔서 이번 주에는 부모님한테 날대가 많아 몇 번 안 했죠.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걸 꼭 확인을 안 하고 지난주에 했는데 이번 주에 넘어가야지. 그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는 학생한테 할 때 장기적인 헌신을 요구합니다. 저는 제가 초등학교 때 가르친 아이가 청년이 돼서 멘토를 하고 있는 걸 볼 때 너무 흐뭇합니다. 정말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이 아이가 변하기는 않지만 커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장기적으로 보십시오. 지금 지난 시간에 목사님이 들으셨죠? 결혼식 주례자입니다. 저는 제가 청년부도 섬겼고 중고등부도 섬겼는데 그때 있는 아이들이 결혼한 아이들 안 하는 청년들이었습니다. 제가 1년에 한 번씩 톡을 합니다. 너희들 신앙 점검을 하는 거죠. 너희들 교회 가서 잘 섬기고 있나 아니면 그러면 정부가 들어와야 하나님께라고 누구는 예배를 6개월 전에 끊었고 3개월 전에 끊었고 누구는 잘하고 걔네들 모아서 밥하지 한번 하시면서 너희들 봉사해야지 교회에 이게 무슨 짓이냐 하고 약간 좋습니다. 이렇게 초등부 때, 중년부 때, 유치부 때 가르치는 아이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습니다. 교사는 정말 끊임없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는 아빠 볼 때 저희 남편이 놀랐습니다. 저희 남편은 사회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고 열심히 했고 높은 인간 직분도 받아서 했지만 제가 진짜 어려움을 당했어요. 제가 아플 때 그분들이 위로를 해준 게 아닙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또한 주의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분들의 기도가 아니었으면 제가 여기 서 있어서 없는데 여러분들도 기도에 대한 응답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저는 하나님한테 평생 기도하며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는 수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지혜롭게 그를 헤쳐나갑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정말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 주실 겁니다. 이런 거를 우리한테 주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려요. 제가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늘 우리들이 교육시키면 얘기를 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잘 외우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교육이 안 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격의 변화를 바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말씀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행위의 변화를 주라고 합니다. 존귀한 자로 저희들은 택함을 받았어요. 아이들도 받았어요. 근데 그게 왜 안 됩니까?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예, 아니요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SBS에서 하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하는 것을 아주 잘 챙겨봅니다. 부장님들한테, 우리 부장님들한테 꼭 알려드립니다. 그거는 보십시오. 그것을 챙겨보십시오. 그 안에서 세상 사람도 아이를 이렇게 교육하는데 거기서 오는 프랑스 기도라는 게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참 많은 걸 배웠고 저도 그렇게 교육을 하면서 정말 프랑스 알파인 하나님 성령님께 기도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거를 보면 아이가 어떻게 변화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36개월 된 아이를 지난주에 가르쳤습니다. 이 아이가 유치원에서 울고 막 엄마 떠올렸다고 울고 울고 하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단호해요. 저희 아들도 여기 왔지만 예 아니오를 분명히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어떻게 교육을 시키라고 우리 그 부장 집사님한테 알려줬는데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받아서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데도 들어가야 돼요. 거기 딱 들어가서 너 지금 또 울고 싶은 것 같고 실컷 울어. 권사님은 여기서 너무 끝날 때까지 있을 거예요. 달려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모두가 세상 예상하고 원하겠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간을 봅니다. 아이들은 처음 만나면 여러분들의 눈을 쳐다봅니다. 목사님은, 우리 교사는 쳐다보고 만만한 마음만 진짜 간을 봐요. 동물적 감각으로 간을 보는데 거기서 눈싸움에서 지면 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눈을 끝까지 걔를 쳐다보고 있어요. 두 번째, 한 번 안 된다고 그랬으면 울고 떼쓰고 엄마가 오든 누가 오든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부모한테 양해를 구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아이가 정말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 아이를 그렇게 달래고 창고 속에 데려가서 안 됐던 이유는 이 부장은 집사님은 계속 울면 안 돼. 여기서 벌써 이제 나가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전 얘기하면 이거 지금은 권사님이 안고 있지만 여기서 이제 약속하고 나가면 또 울면 권사님도 못 안고 있고 상대에 다 안 쳐놓고 그럼 계속 울어서 끝날 때까지 울어야 돼. 그 끊치면 똑똑똑똑 선생님 그거 고개로 하는 거 안 돼. 말로 어떻게 해. 제가 울음을 그쳤을까요? 나 그쳤습니다. 안 울 거예요? 안 울 거예요. 그래서 불쌍해 보이지. 아이고 불쌍해 보이지만 교육입니다.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어 소리 나네. 그랬더니 안 울 거예요. 코 나왔어 그래요. 그 아이가 네, 너무 착하다. 너 동네에서 들어가요. 그렇다고 보내면서도 저는 마음에 걱정이 있죠. 사람이니까. 이거 높은가, 시험은 어떻게, 아이가 다음에 안 온다면 어떻게,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아이가 반대 깨워주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저는 이제 잃어버렸어요. 근데 지난 주일에 교회 앉아있는데, 그 엄마하고 애가 저기서 이렇게 막 오는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를 하려고 쳐다보니까, 걔가 쳐다봐서 인사를 유만한 남자가 안녕하세요. 나 오늘 반응 그 예배 잘 드렸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너 최고다. 정말로 잘 드렸다. 그 다음에 뭐를 했을까요? 4번이죠. 말줄이지 않아줬죠. 그 아이 입이 귀에 걸리고 그 자리에서 뜯어서 저를 하나 주는 겁니다. 먹었다고. 그때 되면 제 마음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게 행위의 변화고 인격의 변화입니다. 근데 그거를 못합니다. 왜? 눈치가 보여서 부모가 안 나올까봐. 여기 우리 교회에서 온 어떤 집사님이 계시네요. 거기도 늦게 딸이 왔습니다. 순간 비추게 막 돌아다니고 근데 그 아이에 대해서 큰 비추게 얘기해서 누가 얘기해서 그런 집을 돌아다니고 지연아 어디가 아니 그런 집사님도 정말 신경을 돌아다니고 근데 우리가 지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누구도 못했고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그때 제가 주방에서 이렇게 주연아 어디 가니 그러니까 그 여자아이가 그러다가 하나가 웃으면지 어디 가냐고 한마디에 걔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진행되면서 식탁에 올라왔는데 우리 거는 자꾸 식탁에 올라왔어요. 내려가서 앉아있으면 식탁에 가서 올라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올라가면 안 돼요. 먹을 건더 먹을 만큼 되는 것도 나하고 간을 너무 많이 하셨거든요. 제가 나한테 막 울고를 빼주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제가 울을 때까지 돌아. 간 봐서 이기면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의 간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책망과 교훈과 책망과 다르게 하는 의료 교육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교육도 정말 책망을 안 해요. 우리 교육도 안 해요. 도망가는 것 저희 교육부서에 대해서 이렇게 교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멘토를 세울 때 경험적으로 작년에 세우면서 부부나 가족을 멘토로 세웁니다. 같은 부서. 왜냐하면 제가 멘토를 해보니까 멘토 모이십니다. 회식입니다. 오십시오. 그러면 애인이 있는 천연초가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 토요일과 애인 만나요. 가족이 있는 집사님 올까요? 안 올까요? 막 돌아가서 밥 해놓고 가서 있으면 빨리 안 들어와? 지금 몇 시에 안 와? 몇 시까지 올 거야? 저는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부부를 세우니까 너무 좋아요. 왜? 같이 섬기고 회의할 때 같이 오고 집에 갈 때 같이 가고 애들까지 다 먹여야 됩니다. 연인 있으면 연인 데려가고 회식할 때 데려가고요. 그러면 연인 있으면 서로 세우지 않아요.
왜? 그래야지만 멘토들이 즐거워합니다. 같이 있기 때문에 쉽습니다. 그래서 멘토를 가족도 세웁니다. 엄마 같으면 아들도 같은 도사를 세우고 좋아합니다. 왜? 교회에서 남의 아버지를 싸우지 말고 집에서 같이 싸우면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니까 여기 계신 목사님들 제발 부부나 연인들 같은 부서에 이름을 좀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저는 확신 있는 사람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101, 201, 202 이런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최소한 201은 해야 됩니다. 101은 프리오토이라는 뜻이고 교회는 무엇인가 이런 거를 가르치는 게 201 가정입니다. 201 가정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알아요. 그 멘토를 하지 않아요. 그런 거는 해야 되고 제가 이제 하면서 느끼는 게 저희 교회는 제가 노인네시대입니다. 50대만 넘어가고 되게 늦었어요. 권사상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좀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사로 교사로 자원을 해주시거나 부탁을 하고 했었는데 왜? 요새는 어디 공경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장로님들이나 계시면 위아가 위계교수도 세우고 또 교회 부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도와줘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부장님들 중고등부와 아이들한테 가끔 용돈을 좀 하나씩 주십시오. 그거는 이전에 한두 번 주십시오. 중학교 때, 초등부 때 주는 거는 그냥 아이들 주지만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가장 최고로 열면 전 용돈을 잘 줍니다. 누가 틀리는데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먼저 뽑히고요. 용돈을 잘 줍니다. 몰래. 그래, 야, 이거 갖다 주려고 하고. 야, 뭐, 여들 많이 컸다. 그런 소리 듣는 거. 왜 걔네들한테 용돈을 줄까요? 예? 미래의 멘토예요. 그, 중학교에서, 중학교 1학년 6년만 지나면 멘토돼요. 안 그래요? 6년 기간이 짧아요. 누가 못하면 지나갑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중고등부 아이들 보면 정말 주머니를 털어서 야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줄까? 이렇게 얘기해서 중고등부를 많이 손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이 되면 빨리 고등학교 3학년 수능 볼 때 기도 많이 해주고 가서 격려해주고 첫사탕 하나 사주고 수능 딱 끝나고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였습니까? 빨리 그래야 멘토들이 잘 세워집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멘토들을 세우면 그 아이들이 와서 무엇을 할까 궁금하시죠? 대학교 1학년 데려다보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시키는 거죠. 정말 잘해요. 왜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배우면 아이들도 잘하지만 그 멘토가 너무너무 잘 자랍니다. 어떤 멘토는 애라고 싸워가지고 반을 바꿨어요. 멘토가 애인지 애가 멘토인지 흔히 한다는 거예요. 매일 싸워서 친구랑 불러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싸우지 마. 너 왜 선생님 되겠지? 그랬는데 그 싸움은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일까요? 아이가 멘토를 괴롭히는 가장 큰 목적은 그 멘토를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깨물고 잡아뜯고 이러는데 대학교 1학년 멘토는 얼마나 내 옷을 잡아뜯고 그림 그리고 막도 하고 못되게 부르니까 그걸 싫었는데 사실은 그게 사람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연애할 때 안 들어봤어요? 관심 있는 사람한테 그거 못되게 부른 거 있잖아요. 같은 거니까 그걸 이해하도록 해주고 그 아이들이 잘 잡아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멘토를 세우는 일을 이제 무서운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에서 꼭 해줘야 할 일이 정말 해줘야 할 일은 교육을 잘 하는 멘토들을 잘 불러다가 목사님 제발 10월달 되면 누가 1년 동안 봐도 멘토를 할 수 있나 잘 데려다가 11월달에 멘토로 좀 세워주십시오. 청소년분은 세우지만 일반 성도로 오시는 결혼하신 분들은 우리가 누군지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름을 잘 적어가지고 누구한테 알려주냐 각 부장들 교육위원회 이런 데서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분을 10월달부터 멘토를 11월달에 세우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9월달부터 눈여겨보면서 같이 가서 밥 먹고 매먹고 같이 가서 얘기도 하고 이게 멘토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멘토로 적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부장님들과 연결을 좀 시켜주세요. 그 다음은 부장님들이 안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차량 율동 반주, 이거는 언제부터 눈쪽을 들여서 해야 되냐면, 저도 그렇게 피아노 배우는 애들이 있으면 중학교 아이들을 반주자, 거기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정반주자를 세우는 게 국반주자를 세우세요. 정반주자 결석하면 누가 합니까? 그렇죠? 제일 답답할 게 이 반주자 어디가서 안 오면 이거 같이 답답한 게 어디죠? 제가 경험하면 중학교 애들 정말 착해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반주를 부모님한테 승낙하여 해도 됩니다. 근데 반주한다고 공부 못하면 부자래요. 왜? 애들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주는데 엄마들이 그걸 몰라요. 나 초등학교 때 잘 봐뒀다가 중등부 가면 율동교사, 반주자 이런 아이들을 세워서 부자를 붙여서 세워놨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고등학교 수능만 끝나면? 그렇죠. 그래서 빨리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을 막 보낸 거예요. 그 아이들은 특별히 목사님들이 신천대교 격려적이 있어서 그래서 멘토를 6년 전부터 세운 겁니다. 그러면 멘토가 부족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 부장님들 요구하고 싶은 게 있어요. 부서 간에 경쟁하지 마십시오. 저 부서는 500만 원 줬는데 왜 우리 부서는 400만 원 줍니까? 저 부서는 700만 원 줬는데 왜 우리 부서는 400만 원 줍니까? 그거 따지지 마세요. 유치부 300 주고 초등부 700 주면 그게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치부는 1,000원짜리 간식을 사줘도 먹는데 초등부 1,000원짜리 사줘도 먹어요? 안 먹어. 선물도 초등부 1,500원, 2,000원짜리 유치부 애들 사주면은 선물 갖고 좋아하는데 초등부는 주면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제발 부서 간에 그런 걸로 경쟁을 하지 말고 우리 부서의 눈높이에 맞게 저부서 더 주십시오 하는 것이 좋아요. 그렇지만 또 급서 많이 주고 우리보다 안 사오면 안 되니까 노력받아서 그거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정말 멀리 보게 돼요. 여러분들 지금 영화부서부터 이렇게 쭉 펼쳐봤잖아요. 청년부까지. 저는 청년부들 가서 돈도 두들겨주고 아는 척을 참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멘토 오로지 내가 교육 부서에 있든 없든 간에 그 애들을 가서 아는 척을 많이 해야 되고 부모들한테 아는 척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저희 부서도 준수하고 아니 백종민이 하고 또 김지수를 세웠습니다. 걔네들 중고등학교 때 제가 많이 이렇게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렇게 세우니까 바로 우리 부서에 멘토가 됐습니다. 그런 거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저는 부서 없이 제가 경험했던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세워졌습니다. 여러분들 부장으로 세워진 것을 감사하십시오. 총무로 세워진 것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특별하게 예수님한테서 특별한 재능을 받으신 겁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부장이나 부가 총무 이렇게 두 힘을 많은 게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귀한 사명을 받은 겁니다. 이게 주님께 헌신한 헌신하는 거고 복음에 헌신하는 거고 사람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참 좋아합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속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존재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경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바뀔 것이요 다루박길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한테 세워주시고 두서없이 이한테 하게 하였는데 여호와 하나님 꼭 필요한 말씀만 머릿속에 남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부어주신 부장님, 조사님, 총무님, 또 부서를 맡고 있는 사역자님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명철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그것을 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사랑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고, 여호와 하나님, 그 가정에게,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하나님의 가정이 모델이 되고 하나님 가정의 대사관으로서 세우는 일이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축복이 내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감사합니다.